네, 월요일 오후장 1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이슈 진단 시간인데요. 그 전에 지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사례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코스피는 5포인트 하락이죠. 반등 시도가 좀 무산되면서 6포인트 하락으로 1978, 80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이 하락폭이 큰 거죠. 예, 11포인트 가락돼서 504까지 비율로 2.2%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뭐 수급에 취약하기도 한데 오늘 또 기관 매도가 겹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석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특정 종목들에 대한 매도 악재가 나오면 기관이나 투신권은 뭐 일단은 팔고 보는 게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CJ E&M의 게임 사업부 CJ 게임 사업부 매각 얘기 또 락앤락 같은 경우 일부 종목들 어닝 쇼크로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투신의 매도세 코스닥의 하락을 부르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특정 종목들에 대한 그 리스크라고 오늘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입니다. 양태원 대표님. 네. 해치펀드 자금이 유입이 활발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금이 예. 들어오니까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해치펀드는 단기성 자금이니까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까? 좀 악재로 봐야 됩니까? 어떤 것 일단은 우리 증시의 하락일수와 외국인들의 매도일수가 지금 동일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해치펀드에 대한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단기 자금 성격이라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해치펀드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이 될 수 있는 투자처에 아주 짧게라도 수익이 될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갖고 수익을 내는 액티브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해치펀드들이 조세피난처에 있는데요. 이 조세피난처가 지역이 룩셈부르크라든지 아일랜드, 케이만 아일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해치펀드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월별로 집계를 해봤는데요. 준비된 표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세 군데 가장 대표적인 해치펀드 지역을 조세회피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7, 8, 9월까지 현재 집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일랜드에서는 7월달 70억, 8월달 150억, 9월달 2200억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케이만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00억, 2800억, 4740억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7월과 8월은 매도로 나갔는데 9월달 되면서 급격하게 3760억 원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자, 9월 말 현재로 상위 30개 조세회피처의 국내 주식 보유액을 보시게 되면은 총 55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이 규모는 시가총액의 약 4.2%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매수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상승이건 하락이건 뭐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액티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자금들의 형태는 비차익 매수. 다시 말해서 지수 형태를 사는 형식의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내고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 구조에 대한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상승에 대한 방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치펀드들이 이번에 매수가 들어와서 이 형태 자체가 지수에 대한 방향성 매수인데 과거에는 그럼 해치펀드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과거에도 잘했냐? 결론적으로 잘했습니다. 2012년도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연 초반에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자금 합계가 1조 3천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820에서 1940포인트대까지 6% 상승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고요. 연초는 그랬고 연후반 다시 말해서 2012년도 12월부터 올해 초 2013년도 2월까지 3개월 동안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자금 역시 9,7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93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까지 약 5%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금이 집중된 구간에서 지수에 대한 상승을 노렸고 그 부분이 적중을 했고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이 헤지펀드 자금들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도 상승에 대한 방향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적중률이 높은 만큼 반드시 좀 적중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좋은 뉴스를 안 좋은 시장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번 느껴보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궁금증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헤지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외국인 자금이죠. 활발하다는 거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수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료가 지금 7, 8, 9월까지란 말이에요. 예. 7, 8, 9월로 가면서 유입액이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예. 10월, 11월에 어떻게 됐겠느냐, 이 유입액이. 자료가 이제 늦게 좀 집계가 되잖아요. 예, 집계 자체가 좀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이 추세라면 10월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11월에 예. 최근에 프로그램 뭐 비차익 매도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빠지거나,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이 헤지펀드에 대한 부분 그 포션, 비율 자체가 4.2%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래도 이미 기존 외국인들, 지금까지 샀었던 외국인들이 거의 그럼 3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들이 약간의 매도로 인해가지고 지금 매도한 양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지수가 좀 눌리는 부분이고 제 생각에 지금 왔었던 이 자금들이 매도로 만약에 이탈을 했다 그러면 규모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9월 달 들어온 것만 1조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최근 9일 동안 이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1조 원이 출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지수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헤지펀드 자금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